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들이 물어봤던 우리 송정구 아저씨도 오셨어요. 우리 송정구 아저씨 큰 박수. 대표선수가 되어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어느새 주위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멋진 어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을 열정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어린이들이 어른으로 커나가면서 꼭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 여러분의 날이에요. 오늘 정말 이곳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장에서 정말 행복한 추억 만들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저씨도 축구 중계 많이 하고 축구도 무지무지 좋아하지만 이 안에 처음 들어와 봤어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오늘 민국이하고 지아도 같이 왔는데 예, 슬쩍 껴가지고 저도 같이 들어왔어요. 송종국 아저씨야 뭐 여기 자주 오는 분이니까 저는 여기 너무 신기하고 좋고 여러분들도 신기하죠? 네! 이곳이 바로 우리 A대표팀 지금 여기 계신 안정환 아저씨, 이윤자 아저씨가 훈련했던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훈련했던 그런 곳이에요. 자, 먼저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 뽑혔는지 감독님께서 명단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김민구, 송지아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이 훈련을 위해서 훈련복을 갈아입고 부상 점검을 합니다. 훈련 준비를 마치면 훈련장으로 나가게 되죠. 자, 이렇게 선수들이 직접 훈련하는 곳에서 있다가 여러분이 축구를 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날씨 참 좋죠? 야, 오늘 놀기 좋다. 그렇지, 잘한다. 오케이, 잘한다. 저기 선생님 보이지? 저쪽에 예. 선생님. 저쪽에 선생님한테 뛰어가. 가. 네. 이렇게 되고. 어? 볼 안 들어가게 여기 막으면 방어하면 되는 거야. 내가 있어서 힘이 들어가나 봐. 한번 놓으려고 차니까 힘들구나. 야, 이 어린이야 가짜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이마르야, 네이마르. 선배 어린이 차가 있어.
감독님 부샷. 네, 세 개 따요, 세 개 따요. 세 개 나눈 채, 세 개 따요. 공을 다 넣어. 세 개 나누지 마. 악성 선생님! 이윤재 아저씨! 이건 막아야 돼요. 한 명은 막아. 그러지 않으면 나 푸시업 해야 돼요. 와! 야, 뭐야? 몇 년 전만 해도 선수로서 들어왔던 이 파주 트레이닝 센터인데 오늘 이렇게 5월 5일을 맞이하여 지금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지도자가 이제는 뭐 선수가 아닌 아빠의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고 5월을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우리 아이도 있지만은 많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있고 다른 아이들과 같이 이런 시간을 보내는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고 뜻깊은 시간인 것 같다고 생각해.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벤트.
대표팀 선수들도 보고 많은 시간을 지내고 축구도 재밌게 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선수들 보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훈재 선수 사인 받아서 좋고요. 축구 경기할 때요. 재밌었어요.